제주에 도입을 검토 중인 수소 트램 타당성 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개설이 유력한 노선들이 처음 공개됐습니다. 제주공항을 기점으로 신도심과 원도심을 경유하는 4개 노선이 제시됐는데 잘만 운영하면 타당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신교통수단 트램은 경제성 등을 이유로 10년 전 백지화됐습니다. 민선 8기 도정은 핵심 공약으로 수소 기반 트램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고 여러 논란 속에 지난해 9월 사전 타당성 용역을 시작했습니다. 약 10개월 만에 수소 트램 운영 노선이 공개됐습니다. 용역지는 거주 인구와 대중교통 밀집 지역, 지형 경사도 등을 고려해 유령 노선 4곳을 제시했습니다. 노형과 연동 그리고 공항을 경유하는 1노선, 제주공항과 용담동, 제주항, 구도심을 잇는 2노선, 급행버스를 비롯해 주요 대중교통 노선이 포함된 이도동과 도련동 구간 3노선, 그리고 도심 확장에 대비해 연삼로를 동서축으로 하는 4노선 이렇게 4곳입니다. 노선 길이는 5.7km에서 10km 내외입니다. 트램 최고 속도는 지하철과 비슷한 시속 30km 정도로 운행 시간은 노선별로 11분에서 19분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용역지는 생활 편의와 관광 활성화 등을 고려해 신도시와 공항, 구도심을 연계한 1, 2노선을 우선 도입하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1노선과 2노선을 함께 운영할 경우 연간 이용객은 4만 6천여 명, 수송 분담률은 3.4%까지 늘어나고 운영 수입으로 사업비 4,300억여 원을 충당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1과 2를 결합하는 노선이 저희가 생각할 때는 가장 제주도에 여러 가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라 하면 관광객들의 니즈도 만족시키고 그다음에 제주도민들의 여러 가지 간선충을 담당하는 교통수단도 정리해주는 그런 노선이라고 저희들이 판단이 됐고요. 실제 트램 도입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경제성 분석뿐 아니라 국가 철도 계획망에 제주가 반영돼야 하는 과제, 그리고 주민 수용성 문제 등이 남아 있습니다. 만 계획도 수립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주도가 그렇더라고요. 어떤 교통사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는 찬반이 극명하게 갈리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도 어떤 전문가들의 여러 가지 토론의 장이 앞으로 더 많이 열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략적인 수소 트램 노선 도입안이 처음으로 공개된 가운데 제주도는 9월까지 사전 타당성 용역을 마무리해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